같은데 전국의 선생님들이 애들이 낯설다고 하는데 힘겨워 하시거든요. 근데 이거를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 교사들이 90년대 말에 막 명퇴한 거 기억나세요? 그때 왜 명퇴? 힘들었어요. 뭐가 힘들었어요? 그때 우리는 뭐라 했냐면 모 장관 때문에 그랬다. 기억하시죠? 그런데 이때의 학교 붕괴라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. 그러면 그 장관이 굉장히 유능한 거죠? 전 세계 교실을 붕괴시켰어요. 이게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80년생 이후의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라서 그렇다. 디지털은 속성이 뭘까요? 가장 두드러진 속성. 네? 빠르다. 빠르고, 이 디지털은 give and take. 양방향.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걸 얘네들이 감당하는 거다. 그래서 그 고만 그때 90년대 말 후반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면서 선생님의 일방적인 수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. 그때의 유행했던 전국을 강타했던 노래가 서태지의 네, 교실이래. 가사 됐어. 됐어.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요. 이 서태지가 귀신 같은 친구들이에요. 그 당시 아이들의 디지털 세대의 코드를 정확히 딱 집어넣은 거예요. 그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우리 선배들이 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. 호련이 그때 가신 거예요. 역으로 따지면 이 아이들의 속성이 양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으면 정퇴까지도 가능하죠.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뭐라고 정했냐? Engage me or enrage. Rage는 열이에요. 열이. Engage는 참여시켜. 남을 당신의 수업에 제발 좀 참여시켜.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열받아 돼진다. 이게 디지털 세대의 속성입니다. 오늘의 핵심이